수고합니다. 뭐 좀 하시려고? 아니, 예.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 신선하고 내놓고 싶어서. 예. 나물이 뭐. 겨운에 잘 말려놓았던 호박나물도 맛있게 볶아내고 간도 직접 보며 손님 상에 신경을 쓰시는데요. 간 맞아요? 간이 좋습니다.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? 여기 제자분. 네? 제자요? 제자. 얼마나 되셨죠? 저요 지금 18년. 18년째. 큰 사고 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고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지 18년째. 이젠 이곳 최고참이 되셨대요. 무슨 준비하면서 처사세를 하신 거예요? 아, 이거 이제 수련이라는 것은 거의 생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이걸 이렇게 이 자세를 하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요즘 밖에서는 스쿼트 자세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거든요. 아랫배로 힘이 딱 들어오게 돼 있어. 상체를 세우고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앉으면은. 그래서 이제 이걸 생활화하라고 그래요. 아, 제가 고수예요. 다섯 시간도 할 수 있어요. 갓 데친 나물에 가마솥으로 끓인 시래기 된장국, 막 지은 따끈한 밥까지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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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아, 앉으세요. 앉으 계세요. 이렇게 합시다. 아이고. 야, 제가 다 좋아하는 것만. 아, 그렇습니까? 예. 많이 드세요. 예, 예. 소찬님 많이 드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잘 먹겠습니다. 계룡산 산골에서 맛보는 100% 자연 밥상. 그 건강한 맛에 교수님도 봉원 씨도 푹 빠졌습니다. 배추가 타네요. 깻잎 좀 향긋하네요, 향이. 이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것보다 노지에서 한 게 향이 더 강하죠. 그렇네요, 향이 강하네. 이제 거의 밥을 안 줬죠? 네? 밥을 안 줬죠, 왜? 아, 밥 좀 더. 아유, 고맙습니다. 밥이 많지를 안 해가지고. 아유, 고맙습니다. 예. 같이 드시죠. 거지도 아니고 그렇잖아. 김치에 싸서 먹으면 되게 예술.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라 안락이 값지다고 했던가요? 마음이 편하면 나물국도 향기로운 법입니다.